화사 휘인도 뭐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다며. 그 동네에서 아주. 언제부터 어? 언제부터 친구였던 거야, 둘은? 중학교 1학년. 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어, 저거 봐.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귀여워. 어, 귀여워. 저런 거 웬일이야. 오, 최근에 동네에서 본 것 같아. 렌즈 껴야 된다고 좀. 아, 현실아. 어머! 어머나! 끼 부리는 거 봐. 어, 애들 소리 지르는 거 봐. 어, 저 때부터 끼가. 끼 장난 아니다. 저때 2NE1이 완전 난리 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막 데뷔해가지고. 언제 저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야, 1학년. 아, 아무튼 중학생. 야, 저 때부터 끼가 장난이 아니었구나. 야, 너희들은 진짜 행복하겠구나. 진짜 어렸을 때 좋다.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그렇게 하다가 같이 꿈을 이뤄서 함께 지금 휘인이랑 해외로 이제 스케줄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럴 때면은 야, 근데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이런 식으로. 야, 소름 돋지, 소름 돋지. 그런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꿈을 안 꿨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냥 뭐 이런 얘기도 항상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한 팀이 되는 게 사실 형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팀이 된 거야? 둘이 같이 오디션을 보러 손잡고 다닌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같이 해서 오디션 보러. 그리고 그냥 막 같이 맨날 붙어 다녔어요. 맨날 붙어 다녀. 근데 누가 되고 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휘인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엔 휘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그냥 보였어요. 아,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 서울 가서 우리 가수 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서울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수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속사 대표님이신데 둘이 같이 하라고 이러면서. 야, 되게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 네, 맞아요. 네. 운이 진짜 터놓을 사람이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 둘이 의지를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뭐 지극히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얘기나 그런 것도 서로 항상 허물없이 터놓는 편이거든요. 그대로 있어줘 이제 너만을 위해 선한 배추가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테니 너 화사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궁금하네. 사랑은 구질구질 질척질척? 화사랑 좀 안 어울리는데? 아, 되게 쿨할 것 같죠? 엄청 네. 쿨하고 핫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약간. 근데 왜? 저는 평소에는 아예 이렇게 조금 말이나 사람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굉장히 잘 받아요. 어머. 그래가지고 대인 관계가 그렇게 막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애를 한번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존심을 버리는구나. 아예 밀당 이런 것도 없이? 아, 완전.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막 되게 밀어내시고. 그치.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미지도 세고 걸크러쉬에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러고 1년을 거의 따라다니다가. 아, 진짜? 네. 연애를 했어요 그분하고? 아, 했어요. 어, 얼마 정도? 진짜? 거의 2, 3년? 아니, 2년 반? 오래했네. 와. 아니 근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다 보니까 깔끔하게 모양새 좋게 이런 게 없지? 막 구질구질하고 질척질척거리고. 모양새 좋게 깔끔하게 없지? 아니, 그분이 한창 저 막 튕기실 때 아, 피곤해. 아, 그래서 정말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냥. 그걸 다 얘기했어? 네, 전 다 말해요. 아, 그냥 내일 조금 피곤하더라도 보면 안 될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해요. 근데 그분도 되게 사랑에 서투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랑에 되게 서투른 사람이에요. 아우, 예쁘게 꽁냥꽁냥해.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휘인이가 봤을 땐 어때요? 진짜 구질구질하고 질척질척거려. 아, 그러니까 휘인이 울었어요. 휘인이 울었어요. 아, 맞아. 제가. 아, 내가. 너 왜 그래? 울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서. 아니.
이제 혜진이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항상 짝사랑만한 스타일이 있지. 항상 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이런 과정을 저는 옆에서 다 듣고 했는데 아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언젠가 만날 것 같다. 그 남자가 넘어올 것 같다. 이러면서 계속 약간 조련을 했어요, 옆에서. 근데 이제 진짜 어느 날 와가지고 혜진아 나 연애를 한다. 근데 갑자기 그냥 막 웃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야. 가지고 막. 삼친구네. 둘이서 막 손잡고 이렇게 더그러고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또. 안 돼. 그랬어, 진짜. 이게 너무 좋아서. 아니,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억울한 거야. 조금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다 보니까 휘인이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줬거든요. 아 혜진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잘 해봐. 항상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저도 그냥 아 후회하겠다.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하겠다 싶어서 막 했는데 이제 휘인이한테 말을 하니까 휘인이가 부럽다. 그래서 연애를 한다고 울어줄 정도면. 진짜 보통 사이가 아니었네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가족보다 더 많이 알겠다. 서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오래 붙어 그렇지. 네, 있었지.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아 맞아. 가족보다 더 잘 알고 서로 친하다고 했는데 야 사전 인터뷰입니다. 야 요거 센데. 화사는 친구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면 친구에게 양보한다. 라고 했는데 휘인은 아, 너무 웃겨. 친구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면 친구에게 양보를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해, 양보를? 그러면 이제 둘이 좋아하면 무조건 휘인 거네?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휘인이가 또 양보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게 서로 너무... 그럴 일이 없어. 아니. 남이 살짝 피지게. 얘기 잘해야 된다. 남자분은 눈이 너무 달라가지고 겹칠 일이 딱 아, 완전 틀려요. 아, 취향이 완전 틀려요. 취향이 그냥 아예 틀려요. 그러면 휘인 거 한번 봐야죠, 휘인 거. 남녀관계는 핑퐁이다.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받는 거에 그치? 완전 익숙한 맞아, 맞아. 사람이 있거든. 어떤 스타일이야? 저는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짝사랑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게 아 제가 진짜 이건 좀 신기한 일인데 제가 이제까지 연애를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 친구도 저를 똑같이 좋아하고 있었고. 와, 알고 보니까. 네, 그냥 늘 그랬어요. 전 그 과정을 항상 봐왔어요. 네,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해.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와. 그게 뭔가 약간 통하나 봐요. 그건 진짜 굉장한 행운이다. 못 받은 거다. 진짜 너무 신기해. 그게 본인도 알게 모르게 이제 상대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한 번 만나면 좀 오래 만나는 편이야? 저도 한 2년 반? 어, 2년 반. 어, 3년이지 않나? 그렇게 만나지? 2년 반 좀 넘게? 아니 그리고 또 사전 인터뷰에서 어, 공개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누가요? 오. 저요? 휘인 씨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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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개 연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시선으로 저는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시대도 많이 변하고 어 그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지. 똑같이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건 다 똑같은 그렇지. 일 그렇지 그냥 별 생각 없는 거 같아요. 공개 연애 좋게 생각